안녕하세요. 인생 사진 챌린지 이건입니다. 지난번에는 타워브릿지를 한번 우리가 함께 했었죠. 오늘은요, 제가 또 축구 채널이기 때문에 본연의 자세에 집중하죠. 뒤에 보이시네? 경기장, 이 경기장 뭐게요? 자, 여기는 토트넘 핫스퍼의 홈구장인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입니다. 여기서 인생 사진 챌린지를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를 많이 오긴 했는데 어디가 잘 나가고 어디가 좋은지를 사실 몰라요. 그래서 우리 또 이정민 작가와 함께. 안녕하세요. 어때요? 여기 처음 와보셨잖아요. 네, 저도 런던 6개월 됐는데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 또 잡을 만한 축구가 있을까요? 한번 쭉 둘러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돌아보면서. 네네. 그럼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죠? 이정민 작가의 또 그 인스타 그리고 이정민 작가의 또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꼭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 인생 사진 챌린지 저희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토트넘 스퍼 스타디움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면은 중간 부분들밖에 못 찍을 것 같고 아예 경기장에 왔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으니까 잘 보이는 곳에서 먼저 스팟을 정해놓고 촬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스팟이 한 곳 정해놨어요? 네, 이것도 한번 촬영하면서 이것도 과연 좋은 스팟인지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카메라들은 대부분 광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광각으로 하셔가지고 시선을 지금의 해를 바라보게 했고요. 네, 비전이 좋습니다. 오케이, 둘. 사람을 중간 밑으로 약간 두시고 하늘을 좀 더 보이게 이렇게 하시면 좀 다이나믹하게 보이고 경기장 한번 쭉 보실게요. 그렇죠. 경기장이 약간 왼쪽 위를 본다는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이제 광각이 안 되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찍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 등지고 서볼게요. 네. 네네. 그 상태로 저 한번 보시겠어요? 오케이. 하나, 둘. 조금 더 이쪽으로 와주세요. 오케이. 찍어볼게요. 자, 오케이. 하나, 둘. 이번에는 스타디움으로 몸을 아예 쭉 돌리셔가지고 네, 더 아예 다 돌리세요. 네, 보는 느낌으로, 그쵸? 네, 둘. 손 한번 벌려보시겠어요? 이렇게 만세하는 느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처음 스팟은 약간 그 경기장 뒤쪽으로 갔다면 이번 스팟은 약간 정면 쪽으로 와서 샵도 보이면서 경기장 전체적으로 보이는 곳에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기 토트넘 스퍼 샵이 있고요. 경기장이 전체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해서 찍으면 다 같이 어느 정도 토트넘의 모든 요밀조밀한 구성들을 다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찍어도 예쁠 것 같고 오케이. 이 상태로 정면 먼저 보고 촬영하겠습니다. 둘. 한번 몸 방향을 태양 쪽으로 가져가시고요. 네, 그쵸. 얼굴은 왼쪽으로 약간 갸우뚱 살짝만 조금만 다시 넣어. 오케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 하반신을 살짝 자르고 상반신이랑 하늘 이렇게 찍어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옆으로 찍으셔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 세워서 찍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살짝 밑으로 앉아서 네, 이렇게 사람을 높이 좀 바라보게 하고 네, 이렇게 찍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광각이 되시는 분들은 광각으로 하시고 한번 길가 쪽으로 쭉 붙어보실게요, 이번에. 네, 좋습니다. 네, 광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네, 살짝 밑으로 가서 찍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람의 눈높이 정도에서 이렇게 네, 저쪽으로 손흥민 존으로 한번 이동하시죠. 팬분들 특히 오시면 손흥민 선수를 앞에 놓고 뭔가 찍으려고 하거든요. 네. 이 정도 찍으려면 어떻게 찍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건지 경기할 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이 붙여서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이 올라가고 알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많다고 하면은 이렇게 벽에 붙어서 촬영하는 게 가장 좋고요. 창문에 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펴서 찍으면은 살짝 조금 더 아마추어틱한 느낌의 사진이기 때문에 살짝
각을 잘 맞춰서 찍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한번 손흥민 선수 쪽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몸은 뒤쳐진 이렇게 하지 않고, 네, 그런 식으로. 오케이, 둘, 셋. 네, 찍을 때는 여기 다리가 밑단이 잘, 네, 정리가 되게끔 해서, 둘, 셋. 그리고 만약 관각 모드가 가능한 핸드폰이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한 발짝, 두 발짝 앞에서만 찍으셔도 굉장히 넓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발짝, 두 발짝 앞에서 한번 손흥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죠. 밑에서 찍으면 다리도 길어 보이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옆으로도 한번 찍어볼게요. 한번 기대보세요. 관각이라서 이게 화각이 참 넓네요. 오케이. 다리를 너무 밑으로 띄우지 마시고 이렇게 밑단 맞추셔가지고 찍으시면 좋습니다.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일반 화각이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상반신 잘라서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선을 한번 오른쪽으로 쭉 돌려보세요. 그렇죠? 오케이, 하나, 둘. 야, 다시 여기 보고, 네. 자, 하나, 둘. 저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배운 대로 이렇게 해서. 다리는 발목을 자르지 마시고 다리는 나올 때 살짝 밑으로 맞춰서. 화각을 가야 되겠다, 화각을. 감각을. 그렇지. 하나, 둘, 셋. 일반 각에서는, 이거 좋다. 하나. 근데 발목이 잘릴 수밖에 없네. 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스팟입니다. 관각이 되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관각을 하셔가지고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벽에 기대 보실까요? 네, 그런 식으로 좋습니다. 이게 관각이 워낙 왜곡이 좀 커서 한번 찍어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 둘. 다리를 하나 내밀고 있는 게 조금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반 화각에서 핸드폰입니다. 일반 화각은 조금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람이 많을 경우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찍으시면 좋습니다. 애들 장소가 조금 협소하다면 천천히 조금 아래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자, 인생사진 챌린지. 오늘은 토트넘 핫스퍼 경기장에 와서 인생사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네 군데 스팟이죠. 하나, 둘, 셋, 네 군데. 네 군데 스팟을 확인을 해봤고요. 따라 하시면 그래도 좋은 사진들을 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토트넘 경기가 있을 때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또 많이 오는 또 하나의 핫스팟이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저희가 어디로 와서 찍을 건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인스타, 제 인스타 BBADAGUN 이쪽으로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내주세요. 시간 맞으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생사진 챌린지 두 번째 토트넘 핫스퍼 편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뵐게요. 작가님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